기초학력 혹은 넓은 의미에서의 기본학력 협력교사를 공립초등학교와 공사립중학교 전체에 전면 배치하고자 합니다. 중1 자유학년제를 초등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의 중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학력, 기초학력을 강화하기 위한 보충하는 그런 학년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초학력 협력교사를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 적용했을 때 제도를 적용했을 때 아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진도를 같이 하게 되겠지만 더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협력 강사를 통해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원격 수업의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또 그것을 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님이나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님이나 거기가 거기 아니던가. 코로나로 가장 크게 잃은 것은 학력이 아니다. 그리고 학력에 저하는 학생 개인의 탓이 아니다. 안타깝다. 이념적으로 그렇게 과격했던 사회구성체 논쟁의 사회학자이셨으나 학력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관점에서는 학원 원장님 관점이니 그러하다. 학력 격차는 결과이다. 학습 환경의 격차이고 정서적 격차이고 사회정서적 격차라는 인식의 바탕에서도 모자랄 지경인데 말이다. 보조 강사를 배치하면 그 학생의 수학 실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인식은 학생 개인의 학업 역량이 학습 부진의 원인이라는 정말 개인주의적 관점이다. 더군다나 국영수를 떠나질 못한다. 학습 부진은 빈곤, 학대, 정서적 문제를 비롯하여 주의력 결핍과 인행동장애 등을 포함한 복잡하고 다층적인 스펙트럼의 문제이다. 학력 격차가 아니라 학습 환경의 격차가 만들어낸 것이다. 진정으로 학습의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입시구조,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이 만들어낸 문제이다. 하나 확실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조희연 교육감의 방식으로 학습 부진이 해소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냥 취업 지원 정책이고 학교의 애매한 분들이 또 하나 늘어날 뿐이다. 이분들이 또 학업 부진 지도사라는 애매한 교사 직종을 만들어 그냥 생색을 내기 위한 일일 뿐이다. 안타깝다. 관계 중심, 공감 중심, 민주주의 중심의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고 자발적이고 풍요로워지는 삶을 살게 하겠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진보 교육감. 소위 촛불 대통령이라 586 민주화 장관이라 하건만 자유학기제를 만들고 오디세이를 만들고 혁신학교를 확대한 그 시절을 뛰어넘는 정책 하나를 못 만든다. 영국은 관계 맺기 교육을 새로 도입한다고 하고 덴마크는 공감 교육을 한다고 하고 이탈리아는 환경기후 교육을 모두에게 한다고 한다. 코로나 이후 성찰하고 고백하는 지식인 교육감이라면 환경과 기후, 관계와 연결 스마트한 쌍방향 교육들, 이후의 노동과 미래, 인권과 평등을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신년사를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아니다, 아니다. 내가 철이 들기에는 아직도 멀었나 보다. 나의 젊은 무엇을 위하여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모르지만 행여나 나의 이 한몸 챙기려 그리 껍데기는 아닌가.